여기는 신림역하고 신대방역하고 걸어서 한 10분 정도? 막 5분 이렇게는 아니고 한 10분 정도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요 집을 제가 처음 봤는데 기분이 좋네요. 뭐 좋은 향기가 나서 방에서 보니까 이렇게 방향제가 있네요. 그래서 향기가 좋네요. 집도 깔끔하고 지상층이고 가격은 500에 40입니다. 관리비는 5만 원에 공과금 별도고요. 화장실을 보면 화장실도 괜찮아요.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500에 40 중에서는 많이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지상층에 신축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부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고 침대를 바꿔주신다는 말이 있으니까 침대를 뭐 빼달라고 해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다 TV까지 옵션이네요. 요 가격대에 TV까지 옵션인 곳이 많지가 않은데 TV까지 옵션이네요. 일단 여기 이 문에서 저 끝까지가 2m 70이고요. 요 벽에서 저 끝까지 벽 끝까지가 3m 20입니다. 그러면 물론 분리형은 아니고 오픈형인데 이 주방 공간이 좀 작긴 하지만 이제 요런 공간 빼고 여기만 본다면 500에 40 치고 아주 넓습니다. 아주 넓은 편이고 보통 1000에 40에 이 정도 나와도 괜찮거든요. 1000에 40에 이 정도 나와도 괜찮은데 500에 40에 지상층 이 정도면 금방 나갈 것 같네요. 항상 보면 침대를 두고도 침대가 이게 싱글 정도로 보여요. 사이즈가 두고도 공간이 침대보다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여기가 물론 이 방을 제가 손님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다른 호수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나중에 여기 보면 호수 채광은 호수마다 다르니까 영상을 나중에 보신 분들은 호수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요 방은 앞에 건물이 있긴 하지만 불을 꺼도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아, 여기 그냥 옷장. 아래는 냉장고 들어있고 위에는 수납장이 아니고 와, 여기도 옷장으로 되어 있네. 괜찮네요. 이렇게 보면 다 옷이 많으신 분도 물론 일자로 한 줄씩 다 있으면 더 공간이 커지겠지만 이 냉장고랑 TV 요 아래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요 정도면 500에 40으로 저는 아주 강추합니다. 요 가격대 방들이 괜찮은 집들이 몇개 있는데 물론 요 가격대에 조금 더 가까운 집들도 있긴 있어요. 여기서. 근데 저라면 한 10분 정도 어차피 그런 집들이 뭐 가까우면 7분에서 뭐 어차피 10분이라서 여기는 10분은 걸릴 것 같아요. 여자분 걸으면 10분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남자분이면 뭐 10분? 뭐 버스 타고 되면은 뭐 금방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네요. 어쨌든 아우 A급입니다. 아주 좋네요.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